들어라. 예, 주상. 짐은 오늘 태상 황자가 되신 형님의 전의를 받아 고려 제국의 황제가 되었도다. 아버님이신 태조 폐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종, 정종 두 분 형님께서 여섯 해나 국사를 이끄셨도다. 짐은 이제 부족하나 또한 두 분의 뒤를 이어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으니 어찌 겸손하고 근면하게 종사를 이끌지 않으랴. 여기 있는 대소 신료들은 짐을 도와 이 제국의 찬란한 대업과 영광을 함께 이룰 것이니라. 황제 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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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만만세! 황제 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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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이 황제는 또 한 번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소이다.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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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서 그런다고 하지들 않소. 고마워서. 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들. 자,들 마주십시다. 자, 무희들은 뭘 하느냐? 춤을 춰라. 악공 그런 음악을 더 켜라. 자,들 마주십시다. 오늘은 마음껏들 취해봅시다. 그리고 쳐봅시다. 자, 하, 헐사, 좋다, 하이야, 하이야. 헐사. 자, 많이들 드세요. 음식도 넉넉하고 국화조도 넉넉합니다. 하운데 폐하! 예, 말씀하세요, 김공. 폐하께서 등극하신 지 연 몇 달이 되옵니다. 지난 예로 비추어 마땅히 중국의 일을 알리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사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관례이옵니다, 폐하. 그것은 그렇사옵니다. 중국도 지금 내분이 계속되고 있어 그렇긴 하옵니다만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인 나라와는 서로 통교가 있어야 할 줄로 아옵니다. 아, 난 외교에는 눈뜬 봉사올시다. 시중은 어찌 생각하시오? 그 일은 이미 예빈성 신료들을 보냈사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저들이 사신들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진나라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폐하, 중국의 사정이 어지러운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당나라에 이어 진나라가 서서나 그 또한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구태여 폐하의 등극을 구차하게 청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고려는 고려 제국대로 나가는 것이옵니다, 폐하. 신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저자들에게 무엇이 아쉬워 우리 황실의 일을 세세히 고해야 한다는 말이 옵니까? 신 또한 그리 생각하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고려가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사료되옵니다. 그렇지가 않소이다. 어디까지나 외교는 외교일시다. 거란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소이다. 그 배후에 우리의 우방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큰 이익이 됩니다. 자, 모두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가 찢어져서 여러 나라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히 정해야겠지요. 그건 시중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 황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마시고 노는 것밖에는요. 자자자, 늘 마십시다. 아,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여흥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이번엔 내군 장군. 예, 폐하. 우리 격구 부대들 중에 무예가 축출한 자를 몇 골라내서 신명나게 건물을 한번 쳐보도록 해라. 예, 폐하. 시행하라. 예. 시행하랍신다. 그 뭐라고 하셨사옵니까? 어? 그건 참 그 흔하게 생겼사옵니다. 어? 그러게 말이외다. 시행하라. 병사를 들여라. 다음 병사를 들랍신다. 예. 시작하라. 예. 예. 그 옛날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이었소이다. 전투는 안 먹듯이 했지요. 그리하여 저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벽구만큼이나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지요. 형들은 들어라. 예. 그동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옥사가 끊이질 않았고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다. 하나 이제 갈 것은 가고 새로운 날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 지난 날들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남은 날들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형들은 이를 명심하라. 예. 대하. 황은이 마음으로 가옵니다. 따라서 동궁에 유폐된 내 아들 주를 방면할 것이며 태자지기의 책봉식을 곧 거행할 것이다. 관련 아문에서는 이를 준비하도록 하라. 예, 대하. 그리고 크고 작은 옥사에서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 그들 모두를 가려서 복권하도록 하라. 과거를 계속 실시하여 인재를 뽑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국방을 튼튼히 하여 다음 세대의 걱정을 덜도록 하라. 또한 억울한 백성들이 없는지를 잘 가려 살피도록 하고 법을 엄히 바로 세워서 버려진 자들을 모두 구제하도록 하라. 예, 대하. 아침이다.
제국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함께 여는 것이다. 제국의 아침 말이다. 제국의 아침. 예, 대하. 하늘이 만극하옵니다.